탕탱크에 넣어서 콩가루를 넣고 기름을 녹여내는 겁니다. 그 녹여낼 때 필요한 4개 물질이 있어요. 유기용매입니다. 용매, 네. 소교한 물질이에요. 네. 그 이제 된장, 이제 우리 전통 식품이죠. 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된장 하면은 일단 우리 전통 발효 식품으로 알고 있어서 된장은 되게 몸에 좋다. 예. 그래도 많이 먹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된장 대표적인 발효 식품이죠. 콩을 발효해서 만듭니다. 콩을 발효한 게 메주잖아요. 그렇죠. 메주. 된장 메주로 만들어야죠. 네. 근데 우리 시중에 식품 매장, 뭐 마트도 좋고 슈퍼도 좋고 가보세요. 라벨을 보시면 아마 메주로 만든 간장 흔치 않을걸요. 오히려 메주는 없이 탈지대두. 탈지대두라는 이름으로 표기된 그런 된장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탈지대두가 뭔가 기름 빼고 난 콩가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정상적 기름 빼고 나면 괜찮아요. 네네. 식용유, 대두유, 콩기름이죠. 네. 콩기름 만들고 나면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콩기름 만들 때 참기름 짜는 식을 압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압착해서 만든 콩기름은 그건 아직 굉장히 드물어요. 압착식 콩기름인데 그건 굉장히 좋은 콩기름이에요. 네네.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걸 이제 추출유라고 그러는데 네. 기름만 녹여냅니다. 그 녹여낼 때 필요한 4개 물질이 있어요. 바로 유기용매입니다. 용매, 네. 이게 소교화 물질이에요. 네. 주로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 네. 핵산, 네. 그 물질을 큰 탱크에 넣어서 콩가루를 넣고 기름을 녹여내는 겁니다. 넣으면 기름이 나오나요, 자동으로? 기름이 이제 녹여나오죠. 근데 그 핵산이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분리시키지만 완전 분리가 안 돼요. 정제해도 완전히 정제가 안 돼요.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5ppm까지 허용을 해요. 5ppm.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그런 기름을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남은 찌꺼기, 콩가루, 네. 탈지대도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 탈지대도 그거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 사료용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값이 싸죠. 네. 그거 갖다가 거기에 그걸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발효도 사실은 천연 발효가 아니죠. 네.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 효율을 높인 그런 미생물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효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용하는 탈지대두 된장입니다. 그래서 된장도 탈지대두를 쓴 그런 된장 말고 반드시 메주로 만든 천연 발효 된장. 네. 이게 바로 한식 된장입니다. 한식 된장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그 라벨 표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메주라고 써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메주는 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럼 메주를 만들 때 쓴 콩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이제 메주 말고 콩이라고 쓴 것도 있어요. 네. 그냥 콩이라고 쓴 것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라벨을 보면 알거든요. 대개. 네네. 대개 한식 저기 그냥 아까 말씀드린 탈지대두로 만든 된장에는 네. 또 식품 첨가물도 또 많이 들어가요. 조미료를 비롯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식품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그냥 한식 된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한식 된장은 메주로 만드는데 어떤 거는 메주랑 표기하지 않고 콩으로만 표기했거든요. 네. 그런데는 콩, 소금, 물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어요. 다른 첨가물들은 없고. 그리고 반드시 한식 된장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식 된장에는 표기가 중요해요. 그거는 다 메주로 만든 거다. 그건 발효 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탈지대두라는 글자 써 있으면은 이거는 다 그거는 이제 예 아닌 거죠. 예, 한식 된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콩이나 한식 된장으로 써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콩, 메주, 한식 된장. 한식 된장 이렇게 써 있으면은 괜찮다. 예, 식품 첨가물은 없고. 그 이제 단무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요즘에 워낙 뭐 김치가 비싸니까 단무지를 내놓은 식당도 사실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이 단무지는 어떤가요? 단무지도 네. 사실 이제 요즘 그 젊은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네. 주로 시중에서 파는 진한 아주 연노랑의 그 단무지. 네. 아주 이쁘죠 색깔이. 그 단무지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드시던 전통 단무지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이 단무지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면 알아요. 전통 단무지 물을 소금에 절입니다. 네. 절여가지고 발효 숙성을 시키는데 어디서 시키느냐? 쌀겨. 쌀겨 이제 그 겉부분, 그 왕겨라고 그러죠? 네. 왕겨 벗겨내고 남은 쌀겨를 백미로 만들 때 또 깎아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영양분들이 사실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이제 아주 고운 쌀겨. 거기에 묻어서 발효 숙성을 시켜요. 그 쌀겨 속에 수많은 영양분들, 그것들이 발효 숙성하는 과정에서 물을 다 옮겨갑니다. 이때 그 쌀겨의 색깔이 누르스름하잖아요. 네. 누르스름한 색깔까지 같이 옮겨가요. 전통 단무지 색깔이 누르스름한 거예요. 무는 원래 흰색이잖아요. 그죠? 무는 원래 흰색인데. 그런데 그게 요즘에 팔고 있는 그 노란 색깔이 단무지처럼 아주 연노란, 아주 센 노란 그런 노란 색깔은 아니에요. 그냥 저기 칙칙한 그런 노란, 누런색이에요. 누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색깔이, 색깔도 원래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의 전통 단무지는 쉽게 말해서 영양분의 보고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단무지에는 그런 해로운 색소로 착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씹어보면은 아주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을 주잖아요. 그것도 첨가물의 힘이에요. 식초를 합성식초를 써요. 합성식초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빙초산을 물로 희석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수많은 종류의 산도 조절제, 또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감미료, 네. 뭐 유화제, 뭐 이런 그 해로운 첨가물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여기에. 이런 첨가물로 뭐 발효 숙성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거기에 담궜다가 꺼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첨가물의 힘으로 이제 식감을 주고 색깔을 주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파는 걸 사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주로 현대인들이 먹는 거는. 그게 전통 단무지와는 또 그게 겉보기도 또 다른 게 네네. 색깔도 그렇게 누렇게 칙칙한 색깔을 주지만은 또 겉부분도 전통 단무지는 겉부분이 쭈글쭈글해요. 근데 요즘 단무지는 아주 탱탱하잖아요. 네. 그리고 씹어보면은 요즘 단무지는 아삭아삭한데 맞아요. 옛날 단무지는 좀 쫄깃쫄깃한 식감을 주고 그 차이가 확연히 있어요. 단무지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단무지에서 그럼 가장 위험한 건 뭔가요? 위험한 첨가물이. 저는 일단 이제 단무지 중에 보면은 아주 상큼한 단맛을 주잖아요. 네네. 아주 보통 식초하고는 다른 그런 상큼한 그 식감을 주는데 그게 수성 식초를 넣기 때문이에요. 식초가 이제 빙초산을 시작한 건데요. 네네. 빙초산이 제일 이제 위험한 그 첨가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색깔을 내는 색소입니다. 색소에 주로 그 치자 황색소를 씁니다. 네네. 그 치자 황색소가 치자 열매 가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치자 열매 네. 가루는 괜찮아요. 해롭지 않은데 네. 치자 열매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해서 만들거든요. 그 색소 성분이 그게 간장 독성이 있는 걸로 나와요. 간장 독성이 간세포에 좀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유전 독성이 있어요. 유전 독성이 유전 저 돌연변이 세포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게 암세포 아닙니까? 암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산두족 중에 인산염이 있어요. 네. 인산염. 인산염은 아까 콜라에서 사용했던 인산하고 똑같은 물질이에요. 이내에 과잉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미네랄 흡수를 또 저해를 해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감미료도 대개 이제 합성 감미료 쓴다고요. 네. 합성 감미료도 맞고. 그러니까 무만 괜찮네요. 무만. 무만 괜찮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네. 무하고 소금. 무하고 소금만 괜찮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해로운 첨가물들이고 사실 그런 거 요즘에 단무지 이제 많이 안 먹지만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꼭 도시락 반찬도 그것만 먹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유해성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단무지 좋아하는 분들은 되도록 최대한 번거롭더라도 전통 단무지를 찾아서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